네,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. 오늘은 수입차 업체들의 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수입차를 사러 가면 이렇게 현금을 일시불로 주고 사는 것보다 할부로 살 때 오히려 할인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서울의 한 수입차 업체 매장을 찾아 자동차 구매 조건을 문의했더니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면 1,000만 원 정도 할인해주지만 할부 구매를 하면 200만 원을 더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.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이렇게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 때문인데요. 수입차 업체들의 안내대로 차를 할부로 살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무려 7에서 9%, 평균 4%대인 국산차의 두 배나 됩니다. 심지어 이 회사들은 2%대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 빌린 돈을 7에서 9%의 고금리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건데요. 견적서에는 정확한 금리가 적혀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은 할부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할부금리를 따로 물어본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